그렇죠.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 훌륭한 스승이라고 그러면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신학 때 다닐 적에 이제 많이 아팠거든요. 아파서 이제 집사에 혼자 있는데 그때 그 헬라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사실 며칠 동안 공부를 못했는데 그런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내가 실패했을 때 끝까지 믿어주는 분, 그런 선생님들. 교사에 관한 책을 한번 쓰고 싶었어요. 교사들을 위한 책.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되는데, 뭐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몰랐지만 이제 교사를 하면서 내가 더 배우게 되고 또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첫 번째 차토는 전제 혁명이죠. 예수를 만남으로 어떻게 전제가 변화되는지. 사실 혁명이란 단어는 어떤 체제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거듭남이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이제 새로운 전제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면서 학생들의 삶 가운데 근본적인 그 전제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장은 어떻게 배우는 법을 배울 수 있겠는가. 탁월한 교사들은 제가 가르치기보다 먼저 배우더라는 거죠. 제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어떤 학습의 원리, 또 배움의 원리. 수많은 분들에게 내용을 강의했는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본인이 변화되어 본 경험, 본인이 배운 것만큼 가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죠. 세 번째 파트가 아주 중요한 파트인데요. 세 번째 장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진정한 스승이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좀 다뤘고요. 이번 책의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부분이 아닌가.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3장에서 다룬 부분이고, 마지막 장은 이제 어떻게 글로벌한 인재를 키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치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비전은 글로벌 비전이라고 보는 거죠. 탁월한 학습법을 추구한다고 보는 거죠. 글로벌 인재를 만드는 학습법, 학습혁명, 구체적으로 하우에 관한,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은 배움의 기쁨, 변화되는 기쁨. 그걸 통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키우는 기쁨이 아니겠나 보죠. 저는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키울 때 가장 큰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믿고 있죠. 만남이 중요한 거죠. 만남은 열립니다. 만남은 전쟁혁명을 일으키는 것이고, 만남은 눈뜹니다. 새로운 것이 열리는, 새로운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전쟁혁명은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 성경과의 만남, 그리고 좋은 스승과의 만남, 또는 어떤 좋은 사건과의 만남,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사람이 저는 훌륭한 교사라고 보는 거죠. 제 생애를 변화시켜 왔던 점들이 있는 거죠. 그 점들을 연결시키니까 오늘의 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 점. 또 하나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은 책이었어요. 책은 정말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책이 대나무에 마디가 매듭을 지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제 생애를 이렇게 매듭 짓게 해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물꼬가 터지고 또 새로운 세계 열리는, 또 새로운 디멘션 올라가는, 그 책 한 권 읽었을 때 나로 하여금 새로운 점을 찍도록 만들어주고 다음 점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책. 이런 책이 좋았거든요. 이번 책도 이제 우리 교사님들 이나 또는 교회 안에 이제 스몰 그룹 인도하는 분들, 구역장이나 또 목자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것이 가르침이고 이것이 배움이다, 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재물 찍어주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